미국의 한 치킨집 직원의 친절. What was your beverage today? Sweet tea. Sweet tea, yes ma'am. And how else may I serve you all? Can I get an 8-piece nugget? Of course. Oh, as a meal too, or just the entree by itself? Just the entree. Yes ma'am, and how else may I serve you today? Can the sauce be barbecued? Of course you can. Oh, how many would you like today? Two. We have that just for you. And how else may I serve you? Can I have no tomatoes on that salad? Of course, I do the same thing. No tomato? Yes ma'am. And can I have Polynesian? Of course, ketchup? Polynesian too. You guys are good at this. Else may I serve you today? That's it. Amazing ordering, everyone. Your total now, 4 a deluxe mayo, American cheese, no tomato, fries and sweet tea, 8 minutes of an entree, and I put 2 of each of barbecue and Polynesian. Your new total now is $11.98. Who are you all feeding? Oh, you're prepared to? Amazing timing, everyone. You're one step away from an awesome lunch meal. It'll be a pleasure serving you at our drive-thru window after 2 more things. You know what that is. It's a fist bump each. You guys are awesome. 1 and 2. Oh, thank you. And I'll stamp ahead. All thank right, you thank all for you. Chick-fil-A. 야, 되게 기분 좋게 해준다 사람을. 저게 진정한 서비스지가 아닐까? 정말 친절하시네요. 오늘 관두거든요. 존나 스위트해서 왠지 모르게 멋있고 인상적이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나? 존경스러울 정도네. 와, 반하겠다. 진짜 섬세함과 친절함 모두 최상위권. 그러니까 직원이 저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도 있겠네. 일터가 아닌 가정에서부터 학습된 듯. 표정이 정말 사람 기분 좋아지게 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팁도 주겠다. 마인드가 진짜 좋네. 그러네요. 가슴이 좀 뭉클해지네요. 미국 커뮤니티 남자 키 등급표. 180에서 185. 와, 나는 여기 라인에 드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은 확실히 한 10cm 정도 차이가 있구나. 키 큰 사람 워낙 많으니까 미국에. 재미로 봐라, 한국에서 남자 키 180 이하는 루저다. 174보다 작으면 죽어라 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미국 백인 평균 키는 179밖에 안 돼. 평균 키가 179니까 좀 큰 편에 속하네. 다행이네. 우리나라가 172거든요. 아, 우리나라 평균 키가 170이야? 네, 172.5. 아, 진짜? 오, 되게 작네. 그래도 평균 키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 키 제일 높은 연령대가 30대. 아유, 랄프, 니랑 나는 그래도 다행이다. 키라도 커서. 그지 않냐? 그건 맞아. 내가 진짜 키 작았으면은 여자도 못 사귀고 그랬을 텐데. 아유, 선풍기 소리 너무 크다. 잠깐만.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할 때 키만 크잖아 라고 하지 말고 키라도 커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예, 키라도 커서 다행이네. 코트의 장점이 뭐가 있어요? 부럽네. 예, 나도 많이 먹을 걸. 코트의 장점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장난치지 말고. 예. 코트의 장점. 재밌음. 노래도 잘함.
뻔뻔한 뻔뻔한 건 장점이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가 좋다. 칭찬 한 번만 해봐요 저한테. 돈이 많아. 돈 많고 귀엽고 드립을 잘 쳐. 자상하다. 이 정도? 그럼 전 장점이 그래도 좀 있는 인간이네요. 다행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의 장점은 뭐예요? 코트 방송을 봅니다.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끝났네. 그죠? 코트 방송을 봅니다.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인정. 자 이제 단점 타임 갈까? 아니야. 단점 타임. 저는 제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 단점을 들어야 돼요? 예. 네. 왜 방송 종료시키려고 하세요? 아니 저 여러분들 방종 버튼 누르세요. 예. 네. 오늘 방송하려면은 오늘 방송 마무리 시간까지 얘기해 줄게. 오늘 방송 마무리 시간까지 꽤나 오래 남았는데 일찍 방종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예. 네. 맛만 보자. 아니야. 아니야 단점 듣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말하지 말라 했어. 얘들아 아니래. 단점 타임 아니래. 하지 마. 하지 마. 그래 진짜 하지 마. 자 이제 오슈는 좀 제가 노잼 자료들은 좀 뭔가 바로 빼버리고 좀 그렇게 빨빨 좀 해서. 오늘 올라온 게 13페이지니까 최대한 빨빨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카페에 상주하시는 분들 계시면 전자녀로 키워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오늘 올라온 자료 중에 이거 방송에서 다루면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네가 그 페이지까지 가지를 못했다 코트야. 예, 뭐 이랬던 것들. 이 내용을 갖다가 뭐 배너를 만들까 아니면 매니저들이 좀 쳐주면 좋겠다. 매챗에다가 랄프가 방금 내가 했던 내용대로 해갖고 뭐 하나 만들어갖고 매챗으로 계속 칠 수 있도록. 재밌는 내용 있으면 키워드를 알려달라. 키워드로 전자녀를 쳐달라 약간 이런 거. 오쇼 할 때는 그래도 한 1분에 한 번씩 그 채팅을 좀 쳐줬으면 좋겠어. 매니저들이 복부대 해갖고 제가 매크로 1분마다. 그래 그런 거 좋다. 역시 우리 랄프는 너무 똑똑해. 너 이렇게 똑똑 아니야 너? 너 천재 아니야? 예? 너 천재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너 천재지? 맞습니다. 너 공부도 잘했냐? 공부 잘했죠. 근데 왜 대학을 못 갔냐? 그거는 이제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짜? 진짜 멋진 아이네.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한참 전에 유행하던데 나 고등학교 때 유행했었거든요. 기절놀이라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12살짜리 아이가 이거 기절 챌린지. 그놈의 챌린지는 뭘 그렇게 많이들 하는지. 이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예, 저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그 기절 한번 하면 그 느낌이 좋다 그래갖고 애들이 그걸 막 하더라고. 수건 갖다가 하면 직방이다 그래가지고 막 반에서 수건 돌려 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는 겁이 많아갖고 아 진짜 한 번만 해줘봐. 진짜 한 번만. 나 진짜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해줘요. 해주면은 그때 막 멱살 잡고 막 밀어버리고 아 하면서 막 하지 말라고. 예. 나는 결국은 기절을 못 해봤어요. 태어나서 기절을 한 번도 못 해봤네 생각해 보니까. 쫄아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너무 답답해요. 12살짜리 애가 아이고
근데 이게 한번 그 뇌사 상태에 빠지면, 그러니까 그 기절했을 때 뺨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흔들고 막 해가지고 깨워야 그게 이제 되는 건데, 장 순간 이제 의식을 잃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좀 오래 있었나 보다. 뇌사면은 그쵸, 이제 뭐 끝났다고 봐야죠.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나약한 것 같지 않아요? 맞죠? 숨 좀만 못 쉬면 그냥 죽어버리잖아. 인간은 진짜 나약해. 근데 틱톡을 왜 고소하냐고? 아 진짜요? 이게 누가 도와준 게 아니라 스스로 했구나.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블랙아웃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나 봐요. 블랙아웃 챌린지. 이게 아이들한테 노출돼서 죽음의 게임으로 유인이 됐다고.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플랫폼 탓을 하면 안 되죠. 플랫폼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문제지. 틱톡의 문화를 이렇게 저질로 만든 그런 문화 억지 밈을 막 밀게 만든 그 이용자들이 좀 문제인 거지. 이거는 뭐 틱톡이 뭔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아마 재판 가도 질 거예요. 예. 뭐 따님이 그렇게 되신 건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틱톡 탓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 진짜 유명한 친구죠. 완전 얼클 아니에요? 앙 김오지? 예. 이 친구 근황이 떴다는데? 유튜브 최고의 밈이었던 앙 김오지. 특유의 목소리와 찰진 발음으로 유튜브계에 주름을 잡았던 그는 어떻게 자랐을까? 어디 볼까? 저기요. 네? 저 누구신데 제 남차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 앙 김오지인데요. 앙 김오지요? 네. 앙 김오지가 누군데요? 앙 김오지. 아 그게 장 본인이신 거예요? 네 맞는데요. 네.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앙 김오지. 되게 무섭게 컸다. 진짜 많이 컸네. 망가졌다니. 귀엽게 클 줄 알았는데. 그래요. 우영우 오늘 뭐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프닝 때부터. 뭐가 문제인지 볼게요. 그래요. 예. 보긴 봐야죠. 이제 우영우가 이제 변호사고 뭐 사건을 맡았는데 이제 졌나봐요. 패소했는데 여자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안아주고 여자들끼리 이렇게 연대하고 여자들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외쳐라, 남자들아 비켜라. 근데 드라마 내용 자체에서 뭐 남자를 비하하거나 그랬나요? 감독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고, 남자를 비하하지 않았으면 페미가 아닌 거죠. 남초에서의 어떤 피해의식 아닐까요? 이런 장면은 그냥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왜요? 패소했는데 여자들이 자신의 일마냥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안아주고 이런 거는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페미 드라마라고 몰아가시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오늘 이걸로 굉장히 욕을 먹고 있어요. 오늘자 우영우 언급이 없어서 내가 올렸다. 그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이제 자폐증 환자인데 돌고래 전시 중단하고 방류하라. 고래의 집은 수족관이 아니다. 넓은 바다다. 이건 뭐 우영우가 뭐 고래를 좋아한다면서요. 이 장면이 어때서? 이 장면이 왜 근데 팸이야? 어쩌라고? 우영우가 왜 페미 드라마야? 너무 오버한다. 그걸 보지 말고 차라리 이걸 봐라. 정리되어 있는 글 있나 보다. NS 여름님 진짜 고마워요. 이럴 때 딱 정리되어 있는 글 같은 거를 링크해가지고 URL 주소를 주시니까 굉장히 컨텐츠 하기 너무 편합니다. 감사해요. 저분 그거 하나 드려. 퀵비 하나 드려. 우영우 생각해보니 존나 쎄했다. 왜요? 전부 남자라고? 이것도 엇가지. 우영우에 나쁜 여자는 안 나오고 나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라는 얘기야? 에이, 이거 냄새 맡은 사람들이 짚어도 지랄하지 마셈. 정명석은 뭐임? 대놓고 한남 개새끼만 하루종일 외치던데 뭘. 남자는 죄다 저런 식으로 나오고 여자들은 사연 있게 나온다고. 아우, 드라마를 안 보니까 정명석이 누군지, 권민우는 누군지, 펜코민우라는 사람은 또 누군지 아 모르겠습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문화거지라고? 내가? 아, 우영우를 안 봤다고 문화거지라고 하면 어떡해요. 누가 누군지 모르면 개축키우키우. 그러니까 제가 안 봤던 이유는 쇼츠로 우영우를 접했는데 그 캐릭터가 굉장히 저는 거부감 생기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게 거부감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절대 보기 싫더라고. 근데 요즘은 우영우를 안 보면은 사람들끼리 소통이 안 된대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어떻게든지 우영우를 봤어야 했나? 알겠습니다. 우영우 말고 윤대윤 볼 거라. 프랑스 언론에서 한국을 엄청 칭찬했다고? 해조류를 요리하는 한국. 해조류 특유의 흐물거리는 식감을 부담스러워하는 서양과는 달리 뭐 우리나라는 김, 미역 많이 먹죠. 건강에 좋잖아요. 생일날은 무조건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지구를 위해라는 표현을 왜 앞에 붙였을까요? 광합성 작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로 지구온난화와 싸우는데 도움이 된다. 해조류 소비가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되는 이유는 바다에서 쉽게 자라기 때문에 농약에 지친 토지 오염을 보다 줄일 수 있다. 각종 경로를 통해 온실가스 감량에 기여할 수 있다고.
그러네. 짤이 되게 적절하네. 지현우 씨. 예? 갑자기 절 칭찬한다고요? 왜죠? 아,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짤이 웃기네.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를 추천해 주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예. 고맙습니다. 프랑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 아이고야. 이 의자 자체가 중국인가? 아, 모니터 LG인 거 보니까 우리나라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1인당 해산물 소비량 세계 1위인 중국, 일본보다 높더라. 그게 다 김이랑 미역을 좋으나 처먹어서 그렇대. 아, 그래? 캠핑족들 요즘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게 존나 낭만인 게 돈 많이 안 들죠. 자연에서 어떤 자연 바람 맞죠. 그리고 좋은 풍경과 함께 하죠. 좋은 경치와. 정말 자연은 사람을 힐링시키는 큰 어떤, 예, 정말 선물이거든요. 제가 괜히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저도 뭐 박투어도 많이 다녀보고 바이크 타고 여기저기 여행 많이 다녀봐서, 예, 참 좋더라고요. 돈이 많이 든다고요? 캠핑 다니는 게? 캠핑 다니는 게 돈이 뭐가 많이 들어요? 예. 캠핑 다니는 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장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캠핑 다닐 때 뭐 돈이 얼마나 들어요? 카니발 일단은 그 캠핑 가능한 그 카니발 차 하나 사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것저것 캠핑 장비들 하면은 한 천만 원 정도 들죠. 아니면 좀 뭐 좋은 뭐 저기 그런 거 있잖아. 차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캠핑 장비들 있잖아. 돈 천만 원 때려 부어야 되고. 그 정도면은, 네, 이렇게 막 돈이 엄청나게 드는 취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네. 아. 그렇군요. 캠핑은 부자들의 취미였군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캠핑을 보다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어요. 경차 이미 차 하나 있으면은 거기다 캠핑 장비 담고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해갖고 캠핑장 가갖고 차박하고 뭐 이러면 좋잖아요. 차 자체가 없어요? 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캠핑이라는 거는. 예. 모닝으로도 캠핑할 수 있어요. 멋들어지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아까 카니발 얘기 꺼냈던 건 사실 제가 장난친 거고요. 경차 모닝으로 차박 가능하다잖아요. 경차로 차박하기. 캠핑카 안 부러워요. 부럽지 않다잖아요. 아니 얼마나 안락하고 좋아요? 그래서 샀는데 내가 차박용으로 딱 좋아요. 저는 요즘 다이소에서 이런 거 사가지고 여기서 소박하게 라면도 끓여 먹고 여기 우리가 경치를 보러 가는 거지 뭐 좋은 장비를 쓰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차박 시작해 보세요. 괜찮지 않아요? 1인 캠핑은 어느 정도 싸게 가능함. 근데 가족 단위로 넘어가는 순간 돈 천만 원 우습게 깨짐. 저는 1인 캠핑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여간 가지 말고요. 아, 여간 가고 만다고요, 차라리? 그냥
안 할게. 아니 잠깐만, 아니 캠핑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아 진짜 일부러 그런다 나한테. 어? 나 답답하게 만들라고. 어? 오토 캠핑 가자. 그래 스타렉스로 캠핑카도 이렇게 있잖아. 캠핑은 무슨 치킨 시켜서 코트 방송 보면 그게 캠핑이지. 야 얼마나 좋아. 내부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이거잖아. 궁상 맞지 않잖아. 스타렉스 말고 이거 경찰에 충분히 즐길 수 있겠구만. 캐스퍼도 가능해. 아니 이게 캠핑이지. 아이고 참, 다들 캠핑에 대해서 너무 그게 허영심이 많이 깃들어 있다. 넌 안 들어간다고. 아니 나는 캠핑을 하고 싶지 않아. 어,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야 이게 힐링이지. 캠핑을 얼마나 호화롭게 하려고. 야 봐봐, 모닝으로 캠핑하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니. 캠핑러들이 다 캠핑 유튜버들이 다 하는 말이 그거야. 캠핑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잖아요. 너무 이쁘다. 모닝빵 정도는 살 수 있겠다. 봐봐 모닝에다가 이불 깔고 일단 누워버리는 차박 드라이브 데이트.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못 얻어다. 그냥 TV에 자연 채널 틀고 라면끼리 먹으면 안 되나요? 여기 다 이런 게 나오네요. 차박은 평탕화가 진짜 은근 존나 귀찮고 힘들더라. 의자를 앞으로 젖히면 공간이 되거든요. 야. 이런 식으로 의자만 눕히면 평평하게 눕혀지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가 누울 때 굉장히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공간 눕기에도 공간이 짧은데 거기에 또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져 있으면 많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펴야 되냐, 그게 중요하죠. 이 부분을 좀 평평하게 평탄을 하려면요,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시트를 탈거를 하면 이 각도가 좀 평평해지게 돼요. 이 시트를 탈거해 볼 건데요, 이 시트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이 시트들은 이 부분이 그냥 후크로 연결돼 있어요. 후크로 연결돼 가지고 그냥 힘을 좀 줘서 이렇게 우와 이렇게 하면 떼지는데, 이제 앞쪽은 떼진 거거든요. 근데 뒤쪽에는 그 쇠 후크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쇠 후크를 뺄 때는 이 부분을 꽉 누르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꽉 누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와 탈거가 됩니다. 반대쪽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부분이 탈거가 됩니다. 이야 뭐예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여러분 되게 좋은 정보 같지 않아요? 오 너무 좋은데? 이 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모닝 많이 타잖아. 빠진 부분은 힘뺀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눕히면 평평하게 되죠? 이쪽도 네, 활용도가 좋아집니다. 이야 공간이 한 120cm 정도 되는데, 이제 시트를 앞으로 젖혀야 됩니다. 이 젖히면 이게 내가 오 지린다. 수납 공간도 개쩐다. 아니 모닝으로 이렇게 좋은 캠핑을 할 수 있으면서 다들 무슨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캠핑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네 다들. 와
낭만 있잖아, 솔직히. 네가 해봐? 모닝 사줘. 모닝 사줘. 야. 쉴 때는 좋은데 이제 각도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앉아 있기에는 좀 앉은 키에서 좀 무리가 있어. 이게. 약간 앉은 키에는 조금 무리가 있구나. 앉아 있으면 저는 머리가 좀 닿긴 하는데 여기 앉은 키가 높아서 그래요. 앉아서 쉴 때 기대가 나서 쉴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앉아서 쉴 때는 좋다. 공간은 유지되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누웠을 때 좀 공간은 좀 아쉽긴 한데 여기서 약간 저는 모닝이 필요 없죠. 저는 바이크로 모닝 전 바이크로 캠핑 떠나면 되는데. 옆에 이거 박스에다가 다 캠핑 장비 담아갖고 하면 돼요. 예. 이런 거 반압이랑 이런 거 다 사가지고 다 들어가요. 예. 이런 식으로 담아가지고 1인 캠핑 가능하죠. 보면은 그 저 뭐지? 그 텐트 반압 뭐 이런 것들 싹 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하나 가져가가지고 캠핑 간다 그러면 랄프가 진짜 개고생할 것 같은데 진짜 갈라고? 아니요 저 안 가요. 예. 랄프야 텐트 좀 쳐라. 랄프야 테이블 세팅 좀 해라. 랄프야. 야 랄프야. 예? 저기 저 텐트 좀 쳐라. 랄프야. 예? 저기 의자 좀 하나 펴놔 저기다가. 랄프야 쌀 좀 시켜와. 모닝 타고 캠핑 돈 안 뜬다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너도 시티백 타고 디라이트 가고 데빈 가고 해봐. 그럼 눈높이지 말고 시티 타고 해봐. 쌀 좀 시켜와라. 끔찍하네. 끔찍해? 예. 안 되겠다 랄프야. 예? 너 나랑 캠핑 한번 가자. 나랑 캠핑 한번 가자. 너는 차 타고 나는 바이크 타고 어때요? 같이 그냥 차를 타고 가면 되죠. 그럴 거면. 아니지 바이크 타고 너는 차 타고 그래 가야지. 벌 준다고? 아니 진짜 끔찍해? 형이랑 캠핑 가는 생각하면? 아니, 그런 거 한번 하면 괜찮긴 하죠. 재밌지 않을까? 유튜브 콘텐츠로? 괜찮긴 하죠. 야. 예. 내일 당장 떠나자. 내일 모토 캠핑 준비 좀 해 줘. 금요일 당장 떠날 내일. 준비해. 아니, 장비도 없는데 뭐 어떻게 텐트 사야 돼요? 왜 날씨 보통 주세요? 텐트 사야 돼요. 맞아. 그건 맞다. 그리고 뭐 진짜 감성 오진다. 겨울에 가면 지리즈 가서 영상도 뒤지게 찍고. 오케이. 고영빈 씨. 예? 캠핑 장비 오늘부터 알아보세요. 장비 구매 방송 하시죠? 아니야. 캠핑 장비 캠핑 유튜버들 요즘 되게 많거든. 보고 장비 좀 200만 원 내로 해 갖고 사 버려. 200만 원이요? 그리고 정글도도 꼭 사. 마체트요. 꼭 왜 사요? 산에 들어가게.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어차피 형 산에 올라가자마자 모기 때문에 야 집에 가자. 더워가지고 야 너무 덥다 여기. 아니 뭐 이러냐 산이. 야 집에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 여름에는 캠핑하는 거 아니랬어. 여름엔 안 할래. 하지 말자 그냥. 할 거면은 쌀쌀할 때.
어, 좀 쌀쌀할 때 가자. 가을이나. 난 왜 이렇게 나약하지 여러분들? 난 벌레도 싫고 더운 것도 싫고 가만히 앉아서 입만 털고 싶어요. 예. 나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캠핑 민폐 이건 좀 선 넘었다. 커뮤니티 뒤집은 사진 한 장. 아파트 놀이터에서 텐트를 널어 건조하는 모습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을 샀다. 내용은 별것도 없는데 괜히 캠핑 얘기하면서 엄청 시간 끌었네. 네, 그래요. 가정사 안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어, 뭔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제목이 있어? 가정사 안 좋은 게 아니 가정사 안 좋은 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런 사람을 거른다고? 왜 이거 인정이야? 여러분은 부모 골랐어요? RPG 게임 캐릭터 저기 하듯이 부모 초이스 했어요? 아니지. 그런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거는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고를 수 없는 선천적인 거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는 진짜 차별이지. 예. 그렇지 않아요? 뭔 내용이야 이거? 그리고 가정사 안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 연애까지야 뭐. 근데 결혼은 진짜 화목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랑 해야 되는 거야. 결국 사람은 보고 자라는 대로 행동하게 되더라고. 경험이니까 해볼 수 있어. 근데 가정 환경이라는 게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 그래 태어난다 부모가 그런 걸 어떡해. 아 그래 이거는 표현에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죠. 부모 영향을 안 받는 자식은 없으니까. 근데 너무 말을 경고 없이 막 한다. 요즘 편부 편모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화목한 가정에서 20살까지 별 탈 없이 온실 속 화초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 가정이나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나 이 영상 또 보여줘야 되나? 아니 이 영상에 베스트 댓글 뭐야 저 병신 새끼는 허라! 뭐야 이건 갑자기 뭐야 봐봐 가족 분위기 진짜 좋네. 나이 들고 알게 됐다. 저런 가정의 분위기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화목하고 우애 좋은 집안 분위기나 화면이 뚫고 나오는 것 같다. 오래된 옥색 TV 장판과 아까 좀 약간 이 영상은 그냥 그 영상 주제 자체는 이런 걸 보라고 올린 영상은 아닐 거야. 그냥 그 명절날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데 거기 안에서 용돈 버닝 타임 한번 가져보려고 무릎춤 추면서 가족들 앞에서 재롱 부리는 모습이잖아.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뭔가 마음에 먹먹함을 느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나 역시도 그랬어. 나이 들고 알게 됐다. 저런 가정이 가정의 분위기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이거 진짜임. 요즘 저런 분위기 가정 쉽게 볼 수가 없다. 공감하네요. 약간 울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좀 자료의 주제는 이제 고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 부모님을 내 우리가 어떻게 뭐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을 애초에 걸러라는 거는 완전 차별이지. 댓글에도 그러잖아. 아니 리얼 씨발 가정사 안 좋은 집안이 이 나라의 최소 반 이상 아니야?
말이 오라 코형 말이 팩트야 코형 말이 진짜야 코형 말이 진리야 코형 말이 교과서야. 너 퀵뷰 줄까?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바로 퀵뷰 줄게요. 어, 저 친구 진짜 멋진 아이네. 저건 광기라고. 아니 난 저런 광기가 좋아. 근데 기분 나쁘다 저런 말은. 되게 내가 뭐 가정한 내가 환경 내가 뭐 찔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가정 환경에 자라나도 저런 말은 좀 아닌 것 같아. 표현이 너무 러프했다. 아, 말 이쁘게 하네. 러프? 러프라는 말을 자주 써야겠네. 뭐 좀 지적해 보이네. 아니, 뭔 놈의 김밥이 3,000원? 아니, 이건 김밥이 존나 선 넘었다. 아,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진짜 어그로 존나 끄네 진짜. 아니 뭔 김밥이 씨발. 왜 저렇게 뚱뚱해 김밥이. 완전 코트 김밥이잖아. 아씨. 아이 진짜 선 넘었지. 야 이 좀. 아니 씨발. 아이 참치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쓰시다. 진짜 씨. 과한데? 너무 과한데? 그 위에다가 우엉이랑 저게 진짜 광기지? 당근이랑 졸라 두껍다. 아, 좀 에바 같은데? 아예 그냥 마요네즈 찍어 먹으라고 그냥 여기다 줘버리네 이렇게. 이거 3,000원이라면은 되게 가성비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또 모르시는 분들 어 야 진짜 개 대박인데 저 집 뭐야? 하는데 이래도 남아요. 왠 줄 알아요? 그 원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어. 그 동원 참치 어 분식집용. 어, 나 전에 마트 갔고 깜짝 놀랐잖아. 뭐 대용량? 그래 이거 질이잖아 이거. 이거 엄청 커요. 예. 네. 1.8kg. 1.8kg인데 17,000원. 진짜 크지 않아요? 3kg짜리 동원 참치도 있다. 저 입안 가득 쳐넣고 죽어버리고 싶네. 오히려 좋아. 어. 와, 캔 값이 엄청 비싸구나.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3,000원이면은 괜찮지 않나? 괜찮은 것 같아요. 참치 저 김밥 자체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원가 궁금하다. 근데 진짜 랄프가 얘기 꺼내니까 참치 김밥 원가. 야채김밥, 분식과 김밥의 원조, 김밥천국에 3,000원짜리 기본 야채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을 짓기 전에 쌀을 1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밥이 다 되면 밥에 간을 하는데
밥 1kg에 맛소금 5ml, 참기름 15ml, 깨소금 10g을 부어서 섞어줍니다. 참기름의 향은 각자 취향대로 고르겠지만 저는 중소기업 제품의 깨분 100%를 사용하였습니다. 김밥용 김은 옆구리가 터지지 않게 조직이 치밀하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검죠. 원가 레시피 시작합니다. 김을 한 장 깔아줍니다. 밑간을 한 밥을 한 주먹 뜨니 120g이네요. 볶은 오뎅을 한 줄 넣고 당근채, 오이채, 계란은 기성품으로 나온 지단을 잘랐고 맛살은 한 개를 반으로 쪼개 넣고 우엉채는 기성품으로 나온 것을 넣었습니다. 단무지는 7mm, 9mm, 11mm, 13mm 두께별로 있는데 11mm를 사용합니다. 잘 말아주고 참향기름 쓱싹 바르고 통깨 솔솔 뿌려주면 완성. 원가 865원밖에 안 해? 레시피 끝. 와, 그거밖에 안 한다고? 근데 김밥은 웬만하면 맛있지 않아요? 그쵸? 아는 맛. 야, 이거 한 줄에 800 얼마밖에 안 했어. 그걸 3,000원 받는 거야. 미쳤다, 씨. 고봉민 김밥이 뭐예요? 고봉민 김밥? 고급 김밥이야? 아, 프리미엄 김밥. 고봉민 김밥. 고봉민 김밥. 한 줄, 뭐, 얼마인데? 3,500원, 4,5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에? 랄프 내일부터 김밥 말겠네. 메뉴가 좀 많아요. 뭐, 돈까스 김밥도 있고 그래요. 돈까스 김밥 다 있지, 뭐. 새우 김밥. 아, 여기 프리미엄인 이유를 알겠다. 밥이 굉장히 저거 돈까스 김밥 비진 샤리 자체가 좀 굉장히 좀 그 고슬고슬하니 밥도 잘 지었고 야채들도 색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어 좀 재료 자체가 좀 다르네 보니까 토마토 믹스 주먹밥이 진짜지 비쌀만하네. 비쌀만해. 그래. 고봉민 김밥 처음 듣네요. 공무원을 AI로 대체할 수 있다고? 신기술 도입으로 대체 가능한 인력 현황. 직급별 대체 가능 인력 비율. 국회의원을 AI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예. 대통령도 AI로 바꿔버리자. 넘어갑시다. 빅페이스 아저씨네. 이분 되게 재밌게 리뷰하시던데 인스타 감성을 지독하게 구현한 식당이 하나 있다 그래갖고 이 아저씨가 찾아갔구나. 가게 외관이 제일 이렇게 돼 있어. 아, 이거 메뉴판 본 적 있어. 이 집 아직 살아 있구나.
흉가에서 무허가 장사하는 거 아니냐. 묵은본 요리. 아주 살짝 간이 되어 있는 빳빳한 생시금치 맛. 탕 시켰는데 숟가락을 안 주고 사발에 퍼 마셔야 된대. 거지 발사계 같은 감성 좀 시발 적당히 하자.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까진 아니었죠. 역시나 당황스러운 맛. 물음표 그 자체였대. 술 한잔하는데 돈을 좀 쓰더라도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느낌을 느끼고 싶다. 그럼 여기를 가면 된대. 컨셉을 잡아먹혔다고. 저분 형이랑 동갑이야. 아 빅페이스 아저씨가 87년생이야? 그랬구만. 9초 9일. 100m 9초 9일이면 존나 빠른 거 아닌가? 19살이래 우사인 볼트를 우사인 볼트의 딱 그 후계장 느낌이네. 빠르다. 우사인 볼트가 9초 58인데요. 아 진짜? 네. 9초 58인데? 9초 9일이 나온 거야? 그렇죠. 어린데. 야, 그럼 이 친구는 엄청 나중에 대성하겠다. 졸라 빠르네. 인성 터졌다고 옆에 있는 사람 조롱했다고. 더 빨리 뛰어, 더 빨리 뛰어 이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냥 그 저 쇼맨십 아닐까? 이렇게 해야 이제 스타가 될 수 있으니까 마치 맥그리거 마냥 일마 조롱하네. 일마 조롱하고 있네. 멋있다. 앱크랙 복근이 뭐예요? 여자들한테만 있는 배의 중심을 세로로 가르는 깊은 선. 이게 앱크랙 복근이라는 거구나. 남자한테는 절대 볼 수가 없는 복근이라고. 발렌시아가에서 최근 내놓은 가방 근황. 쓰레기 봉다리 같이 생겼네. 가격이 얼마야? 234만원. 234만원. 편의점 봉투승. 전부 다 가죽으로 돼 있었구나. 트래시 파우치래.
이걸 보고 트래시 파우치라고 하는구나.